네. 자, 이제 좀 약간 차분하게 그 시장님 그동안 재임하신 동안의 이야기, 또 앞으로 이야기 잠깐 뭐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이야기 좀 나눠보죠. 뭐 아침부터 좀 정신 없으셨잖아요, 그죠? 네, 뭐 서울의 KBO 사무실에서부터 창업지원센터로, 시장으로, 또 지금은 또 자치분권의 날 행사하고 오신 거죠? 맞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이제 좀 차분하게 몇 가지 제가 이 시장님의 그동안의 시장 생활과 관계돼서 좀몇 가지 여쭤보죠. 제가 하루 일정을 얘기하면 오늘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방송 인터뷰가 있어요. 씻고 나서 밥을 먹죠. 그리고 이제 아침엔 서울의 호텔에 가서 지금 이제 KBO 행사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오고, 와서 아까 창업지원센터 갔죠. 네. 시장 갔다가 분권자치 행사장 갔죠. 오늘 네. 여기 왔죠. 네. 오늘은 사무실 들어갈 틈도 없죠. 네. 이따 이제 밤늦게 끝나면, 분권 콘서트까지 끝나면 10시 넘을 거예요. 오늘은 뭐 자치분권의 날 수원 씨가 정한 날이니까 오늘은 뭐 특별한 게 관련해서. 아니라 이런 일이 매일같이 있다고 아, 보시면 그래? 됩니다. 그러고 나면, 끝나고 나면 밤 11시쯤 들어가면, 씻고 나서 12시부터 전자결제하면 2시쯤. 그러면 생각은 언제 하세요? 생각은 결국은 뇌가 없는 인간이 되기 딱 좋은 데가 이런 네. 자리예요. 행정 자치단체 이 장이란 자리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우선 우리가 워낙 큰 도시인데다가 광역으로 돼 있으면 우리 구청장은 인솔국 내 우리 그 구. 이런 일이 넘지만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구청, 동일까지 다 제일이에요. 서울시장이 구청 단위 이하 가거나 동 단위 간 일은 특별한 네. 이벤트가 아니면 없지만 저는 그렇죠. 일상적인 일이라고요. 네. 4개 구청과 40개 동을 다 다니는 생각보다 제일이에요. 생계 되게 많다 이런 말씀이신데. 서울시장보다 더 바쁜 겁니다. 확실히 박우선 간단히 물어봐야 예, 한번 물어보세요. 되겠네요. 누가 더 바쁜지? 그분이 특히 시장 되기 전에 제 방을 열어보고 나서 잘할 거예요. 네. 아니, 뭐 수원에 도서관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뭐 책. 그분 물론 예 여기 네. 도서관이 그분 뭐잘 여기 아시는 있죠. 사이니까. 네, 그래요. 어쨌든. 그 지금까지 시장에 취임하시고 나서 나름 이게 시장이 되면 어떤 걸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을 제일 주력해서 생각하시고 또 해오셨나요? 우선은 그 제가 시장 되기 전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그 여러 가지 협력 파트너로서 참여를 해봤던 경험을 갖고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느끼는 건, 야, 이 정책이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다 옳은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은가? 바람직한 방향이 있는데 왜 이게 적용이 안 되는가? 이런 것이 지금 갑갑했잖아요. 이런 것의 방법을 찾는 것들이 제가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서 시장이 되면 이렇게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대로 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선 이제 시장을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것을 더 넓히고 제도화시키겠다 이런 것이었죠.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많이 열었어요.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선진국에서 열어지는 형태의 제가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한30% 이내일 거예요. 아직도 그 공무원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한참 더 바뀌어야 되고 그걸 제도적으로 흡수해내는 장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것이 거칠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게 많았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바뀌어야 되지만 시민도 바뀌어야 돼요. 제가 시장을 하면서 느낀 건 그전에 내가 밖에서 봤던 것과 달리 행정에서는 뜻이 있어도 시민들이 또그 같이 공감하거나 그것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맞추지 않으면, 반대의 경우도 생각이 들더라 이런 얘기는 역지사지가 막 많이 계시는 거군요. 이를테면 행정은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통로를 많이 열고, 그것을 정말 그 격의 없이 받고, 가급적 시민의 편에서 하도록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 시민들은 관계에 걸리면 목소리가 높아요. 그 집단화돼요. 근데 대부분 제3자의 눈으로 보면 그건 상당히 그 치우친 의견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제3의 의견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재밌어요. 제가 지금 가장 주력해온 부분이 어디냐를 그, 뭐, 이, 저 질문을 하면 대개는 어떤 사업을 얘기를 할 텐데 시민들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걸 가장 주력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뭐,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주력하신 부분들은 이 말하자면 수원 시민들과의 소통, 그 시장으로 있지 않을 때, 유권자로 있을 때 본인이 느꼈던 문제들을 거꾸로 시장의 입장에서는 좀 풀어나봤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하고 그중에서 나름 좀 기억나고 그거 좀 꼽을 만한 예. 일이랄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매니페스토 부분에서 참여와 자치 부분에 있어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그러던데 네. 그런 걸 평가를 받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형식 틀을 만든 거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죠. 네. 이를테면 이제 정책을 시민 속에서 나오는 것을 수렴할 수 있고 또 제가 그 약속했던 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평가하는 좋은 네. 시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좋은 시정위원회. 예, 거버넌스 기구죠. 네. 또 그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일, 자기 마을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또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네. 그 우리 지역에선 가장 또 대규모로 지금 그 네. 제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네. 또 이를테면 그 외에도 시민 배심 언제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지역의 주요 갈등 사안을 시민 몇 인상의 그 청원으로 예.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편결을 받는 거예요. 그 양쪽이 그걸 따르기로 하는 거예요. 네네네. 최초로 우리 도시에서 했어요. 네. 또 지금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을 전문가와 행정이 잡았다면 네. 그래서 시민의 손에 직접 돌려드리기 위해서 네. 2030, 지금부터 20년 후에 도시기본계획을 우리 지역 시민 130명을 뽑고 네. 또 청소년 100명을 뽑아서 230명이 몇 주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집중 토론을 해서 네. 우리 도시의 미래 모습에 골격을 그려요. 그 도시기본계획 시민교육단 이게 전국 최초의 모델로 네. 이것이 이제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참여의 모델들이에요. 네. 500인 원탁회의도 그렇고 네. 그리고 우리의 참여의 형식 중에는 네. 그 주민참여예산제도 지금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된 데가 이제 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다 조례로 다 조례죠. 그리고 만들어지고. 오늘 같은 네. 자치분권 관련된 협의체도 구성하고 그런 것이 다 조례로 실제 만들었으니까 네. 다른 도시에는 없는 네. 그런 그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능한 건 우리 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울산만큼 인구도 많은데 네. 광역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초자치단체 제일 마청이에요. 우리 도시가 그걸 뚫어야 돼요. 아, 지금 기초단체들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죠. 그렇죠. 수원이? 100만이 넘는 데가 수원과 창원밖에 없는데, 네. 창원은 이제 3개씩 통합돼서 만들어진 최근의 거리고, 우리는 100만이 넘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100만이 넘는 유일한 기초자치거든요. 말씀하신 것들을 다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다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 이례적인 이벤트로 사람들한테 잘 보여주기 위한 뭐, 네. 이건 왜 주신 거예요? 아, 보라고요? 네. 모바일에서도 그렇게. 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네. 광고하라는 얘기죠, 지금? 아, 네. 아, 알았어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네. 아, 도깨비 같이 또 자랑하라고 또. 네. 그런, 법적인 뒷받침 이런 걸 통해서 이 시민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저 전시성으로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제도화 시켜놓고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두시는 예, 셈이네요. 예. 네. 시민 참여 모델들을 어쨌든 일상하게 여러 개 만드신 걸 중요한 업적으로 생각하시는 근데 이게 그 중앙정부가 네. 자치와 분권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 않는 한 일회성이 되게 딱 좋아요. 네. 왜냐하면 원심력이라는 게 작용하거든요. 네. 그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게 우리 도시의 조례에서 하면 시장의 뜻이 있을 때 가능하죠. 그렇죠. 시장이 바뀌거나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행정조직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역시 중앙정부에서의 자치나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그렇죠. 이건 예. 일정한 시장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 임기 동안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저희가 이제 자치분권 관련된 그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중앙으로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공간이 이제 휴먼 서비스 센터. 예. 일종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 중에 중간 조직 같은 거라고요. 예. 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드신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이를테면 이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복지의 모델은 그냥 우리가 표현을 거칠게 얘기하면 보편적 복지와 현미경 복지 이렇게 얘기해요. 네.
모든 국민, 시민은 복지 문제 앞에서 평등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어려운, 혹시라도 그 사각지대나 이렇게 그 혹시라도 그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물망식으로 네. 촘촘히 복지 모델들을 짜가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우선 행정조직이 복지 사업을 다 해줘. 이를테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독거노인 네. 여러 가지 계층적으로 구분된 가운데 프로그램들을 하죠. 네. 이런 것들은 행정이 하는 일이죠. 이것을 민간이 갖고 있는 자원과 함께 합쳐서 그 복지 그물망을 다시 짜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여기 휴먼 서비스 센터 갖고 있는 죽지능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 민간의 조직들이 많이 들어와서 함께 네.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민간과 행정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 전부를 다 네트워크해서 예. 자원이 잘 다시 짜는 거죠. 망을. 짜여지도록 예. 필요한 그 수요에 맞게 예. 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 중심 다시 짜보겠다 예. 이런 네. 그런 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아주 기본 아니 뭐 제가 주력하신 사업인 게 그렇지만 기본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그렇게 하시는 동안에 그 좀 어렵다고 느끼셨던 지점 어떤 지점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저 우리 씨는 그래도 재정 여건이 남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아, 괜찮은 데인가요? 재정 자립도 좀 높은가요? 다른 데에 비하면? 예. 전국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예. 데인데. 부자 도시구나. 부자라고 할 순 없지만, 네. 재정 자립도가 네. 그런 그 다른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건데,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낫다는 건 우리가 한 60% 수준 되면 상대적으로 훨씬 나은 거고요. 웬만한 데 가면 20% 안 되는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사업을 할 때 보면, 그 지방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가 제일 큰 어려움이고 네. 또 하나는 이게 그 국고 지원 사업으로 지금 이제 복지의 사업들이 대부분 그 네. 짜여져 있어요. 네.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복지 모델들을 계획해서 추진할 여유가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뭐 바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예. 그 네. 국가에서 벼랑간 정치권의 그 어떤 목적으로 복지 모델이나 복지 사업을 딱 갖고 가요. 그럼 지역에선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거기에 매칭되어 있는 네. 우리 지방세를 만들어서 사업을 같이 해야 돼요. 네. 벼랑간 추경을 세우느냐고 아우성인데 추경이 재원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다른 사업이 다 주눅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무상급식 하다 말고 이렇게 된 경우들도 그런 지금 뭐 보육도 그렇고 뭐 예 대표적으로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보육 사업이 네. 2011년 말에 12월 31일까지 우리 대부분 지방 정부들이 다 그 다음에 예산을 짜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벼랑간 보육이 그 어린이집 보내는 것이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30일 날 벼랑간 국회 통과시키면서 그걸 넣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지역에는 거기 매칭되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원래 사업 있는 것 같고 다 하고 중간에 다 추경을 만들어서 그걸 다 해야 됐어요. 우리 시만 해도 150억이 더 들어가요. 다른 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추경해서 150억 만들어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벼랑간 어린이집을 안 보내도 될 부모들이 어린이집으로 확 몰렸어요. 또 어린이집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하루아침에. 그렇죠. 네. 현장에서는 우왕장 어린이집에서 제공될 서비스들이 툭 떨어졌겠네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안 맡겨둘 집 다 왔죠. 근데 이번에 또 0세, 2세까지를 또 포함해서 그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또 그 가정에서 양육비까지 다 주는 식으로 하니까 이번에 다 빠져나가기로 하면 그때 네. 만들어진 것도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이게 지방하고 현실에 대한 협의 네. 전혀 없이 네. 중앙 정부가 선임성으로 막 발표하는 복지 사업들이 네. 지역에서는 정말 대책이 없이 만들어요. 그게 제일 어려우신. 아니, 그런 것들이 저는 아직도 이게 지방정부의 네. 횡포예요. 중앙정치권의 횡포고. 네. 네. 그 현실을 네. 그 취지가 같으면 그것은 국가가 이거 네. 같은 경우는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국고지원사업으로 다 해버려야 된다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냥 따라서 해주면 되는데 네. 그게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있는 한 우리로서는 미리 예비하고 뭐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그 어려운 점을 네. 인정하면 참 이건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치권이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분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직 예. 실제로 시정을 펼치는데도 제약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예. 국세와 지방세 재정 권한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가 그 8대 2예요. 네. 국세가 8대고 지방세가 네. 2예요. 근데 세출 부분은 오히려 거꾸로 4대 6이에요. 우리 지역 단위에서 쓰여야 될 예산이 훨씬 더 많죠. 네. 그러니까 국세를 저렇게 갖고 간 걸 어떻게 돼? 지방에서는 중앙정치권을 통해서, 중앙정부를 통해서 이걸 받아오는 게 로비하고 예산 확보하는 게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 시민들께 다녀서 고개를 숙이고 이제 스토바달라고 그런 사람은 그 다음날로부터 바로 중앙정부 찾아다니면서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끌어와야 되는 게 일이에요. 네. 국회의원한테 머리 숙여야 되는 게 일이에요. 네. 그 아주 기가 막힌 예속이에요. 네. 국회의원이나 정정을 한치도 안 내려오려고요. 지금 임기하신 지 얼마 되신 거죠? 2년 반. 2년 반 동안 쌓인 게 많으시군요, 지금.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네. 이게 그 중앙정치와 중앙정부의 이 일이 지난 10년간 분권과 자치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속의 정도라든지 그 저 우리가 갖고 있는 국세의 그 비율이 네. 점점 더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지방교부는 점점 더 줄어들어온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걸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고친다고 하는 결단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정 내역으로 보면 오히려 이 자치라고 하는 것의 범주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느끼시는 그럼요. 분들이 있는 예. 거죠? 사무는 많이 건네놓고 조직과 예산은 안 주는 거예요. 자치 권한을 많이 준 것처럼 저 이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들은 많이 넘겨놓고 그렇죠. 돈은 거기에 따라서 주는 건 아니고 예. 네. 돈은 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네. 아, 예. 그런 점들이 이제 가장 뭐 시장을 펴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들 말하자면 시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소신에 비추어서 지역의 행정들을 펼쳐가는 데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제도적인 받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게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 간의 권한의 어쨌든 또 다른 배분 우리가 네. 분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치권의 큰 확대 없이는 오히려 자치단체가 훨씬 더 이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가는데 제약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거는 뭐 여러 지점에서 많이 제기됐고 뭐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사실 뭐 적지 않게 의제로도 올라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는 거죠. 네. 지방선거 또 네. 1년 후, 1년 반 후면 또 되는데 예, 예 좀 봐야겠네요. 어떠신가요? 그 이제 남은 기간은 이제 한 1년 반 이런 정도 남아 있는 건데 그 1년 반 동안에 특히 좀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지역은 그 지방 재정을 건전하기 위해서 빚을 갚는 데 주력했어요. 거의 수원도 빚이 많았나요? 예. 한 3,200억 정도 있던 것을 지금 작년 말 600억 수준으로 줄였으니까 오유. 예, 네. 그 일반 회계 한 20% 넘던 거를 3%대로 줄인 거예요. 네. 아마 어디 도시가 그래서 지방 재정성을 가장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네. 그 개선시킨 네. 도시로서 지방 정부로 여러 군데 소개도 됐는데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수원시에서 107년 만에 지하철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시내 중심으로 흐르는 수원천하고 남수문을 복원해서 네. 도심 지하철을 살린 네. 전국의 이제 사례가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요 휴먼 서비스 센터에서 소개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서 네. 그 우리가 휴먼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들이 생활 불편이 생기면 그걸 즉시 차량에 다 구비되고 있다가 달려가서 네. 즉시 수리해 주는 거예요. 네. 예. 예스 생활민원 서비스라고 하는데 네. 그것이 이제 그 우리 도에서 제일 먼저 시행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주민 편의 사업으로 넘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현재 우리 도시의 방향인데 네. 앞으로 남은 제 임기 동안에는 지금 이제 그 우리 양극화 문제라든지 앞으로도 경제 문제가 더 어려워질 거다. 네. 중산층이 해체되고 있다. 네. 네. 하우스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중산층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특히 고용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어려워지는 서민과
시민들의 삶을 보듬겨 안을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을 좀 더 많이 하려는 게 제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오전에 그 창업지원센터 예. 갔었잖아요. 예. 그 혹시 뭐 수치나 이런 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 시장님 임기 동안에 수원 안에서 일자리 아까 상인들도 되게 만나봤을 때 새롭게 구도심권의 일종의 것도 리모델링이잖아요. 지역을 이제 혁신하는 사례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걸 통해서 뭐 일자리도 늘어나고 뭐 그렇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실제로 뭐 수치나 이런 걸로도 기억을 하고 계세요? 예, 어떠십니까? 우리 시에도 이제 일자리 그 센터가 있어서 일자리를 늘 상담하고 그 찾아주는 게 있어요. 뭐 네. 1년이면 한 4만 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 시니어 비즈 플라자 회원이 800이고 또 저 창업하는 그런 것을 도움 주는 게가 이제 1년에 한 400개씩 되고 그러는데 네. 문제는 저는 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네. 실제로 지금 고용의 질은 다 그게 이제 이를테면 비정규직의 일자리들이 대부분이고 네. 그야말로 단순 일자리들이 많아요. 네. 네. 저는 우리 시부터 또 우리 산하기관에게 그 정규직화하는 것들의 이제 사업들을 대폭 네. 넓혀가고 있는데 이걸 국가 단위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뒷받침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대기업부터 적극적으로 이것을 그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정책이 그게 되지 않으면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경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거나 또 경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소소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까 보셨지만 창업지원센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정부 모델이 됐지만 그 안에서 입주기업이 50개가 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 안에 그 안을 포함시켜야 120명이에요. 거기 뭐 경쟁률 높다고 아까 그렇죠. 그걸 다 하려면 우리 시 재정을 다 쏟아부어도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는 중앙정부가 다 권한과 예산을 다 갖고 있어요. 할 수가 있는 여력이 너무 그 우리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어쨌든 뭐 제가 이 저, 짧은 시간이지만 시장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다른 데 같으면 뭐가 만들어졌고, 뭐가 됐고, 이렇게 자랑을 하실 텐데, 시민들하고 소통이나 그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걸 제도화한 걸 더 자랑으로 여기시고, 또 그와 관계된 것들과 관련해서 좀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내신 것 더 자랑으로 여기시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전에 우리가 봤던 보통의 이 정치인들 시장들하고 조금 다른 모습 아마 왜 시민운동 하셔서 그러신 건가? 네, 하여튼 뭐 네 좋고요. 이제 아마 또 다음 또 저 이 프로그램으로 가셔야 될 테니까 가시기 전에 저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또 하시겠는지 각오 한마디만 네, 예. 말씀해 주시죠. 그 제가 이제 시민들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건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지방자치에서 지금까지 그 각광받지 못했던 또 그 중점적으로 비춰지지 못했던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것이 그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서 이제까지 무늬만 자치가 아닌 실질적인 자치로 나아가게끔 하는 거 있거든요. 네. 우리 도시가 주민자치 1번지 도시, 마을 만들기 선도 도시, 또 그 주민의,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인문학 도시,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로 만들고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수원 시민님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과를 만들고 싶은데 네. 제 임기 내에 욕심 내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네, 아이 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수원 시민들도 그런 성과들이 그런 성과들은 사실은 뭐 금방 드러나는 건 아닌데 차분하게 시민들 사이에 배어 들어간다면 아마 시장님 자랑스러워할 것 같고요. 뭐 또 그런 것들이 계속돼서 수원이 다른 도시에 이렇게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저도 갖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시장님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요. 예. 저 다음부터는 이제 대선 올레 때 여러분들 얼굴 많이 보셨죠? 화면에서 우리 저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가 시장님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시장님하고 여기서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예. 예.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